주제를 박형이 한번 읽어주시죠. 어, 좋아요. 잔다르크의 활약과 업적. 10대 소녀가 쏘아오는 승리의 함성. 대박이다 진짜. 발성을 좀 배웠나 봐요. 그럼 반전부터 끌어올려야지. 잔다르크는요 군사적으로 믿기 힘든 놀라운 활약상을 보여줍니다. 군대를 이끌게 된 잔다르크가 처음으로 향한 곳은 오를레앙이라는 곳이었어요. 오를레앙? 네, 지명이 생소해요. 그쵸. 당시만 해도 이 프랑스의 파리와 함께 프랑스를 대표하는 양대 도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영국군의 포위를 받으면서 만약에 점령이 된다면 프랑스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이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를레앙의 프랑스 군인들은 어떻게든 버틸려고 하는데 전혀 사기는 오를 생각이 없고 어깨가 축 처진 채로 아 이거 어떡하나 죽으나 사나 전쟁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을 때죠. 그렇죠. 이렇게 되게 패배감에 젖어있던 군사들이 그 잔다르크가 온다고 해도 네. 별로 그냥 힘들어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어떤 활약을 가진지 모르니까. 그쵸, 아직 정보가 없으니까.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미 전세가 기운지도 오래였는데 고작 10대의 소녀 하나가 나온다고 해서 전세가 뒤바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었던 그쵸.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굴복한다면 잔다르크가 아니겠죠. 아, 맞아요. 로베르도 설득했는데. 아 그럼요. 로베르. 네. 전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달려 나갔다고 해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쉽지 않죠. 네. 화살을 맞아서 이제 부상 당하기도 했지만 네. 뭐 개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네, 저 이거 들었어요. 어깨에 화살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대요. 근데 잔다르크 들어왔네. 그래서 더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또 10대 소녀가 적진을 누비니까 네. 프랑스군의 이제 기세가 막 올라갑니다. 오를 수밖에 없죠. 자, 어린 소녀가 목숨을 내걸고 죽자 사자 싸우니까 당연히 다른 군사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우리도 생각해보면 삼국시대 때 이제 어린 소년 소녀들을 모아놨던 화랑 아시죠?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신라에. 이 화랑들이 나가서 먼저 적진을 뛰어들어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은 다른 군사들도 사기를 많이 얻었었잖아요. 맞아요. 관창의 일화 같은 관창, 거. 관창, 관창. 네. 그렇죠. 군대의 사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잔다르크는 프랑스 군대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결국 기적적으로 잔다르크와 프랑스 군이 오를레앙을 포위한 영국군을 기적적으로 물리칩니다. 대단한 거죠, 그죠? 하마터면은 프랑스가 정말 타격을 입을 수 있었는데 그 위기를 탈출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적인 결과에 드디어 프랑스의 군인들이 잔다르크를 인정하는 거죠. 네. 그쵸. 인정. 인정하면서 인정. 정말로 이 소녀는 신의 계시를 받은 영웅이 아닐까 하는 믿음이 스멀스멀 퍼져갑니다. 네. 자, 이렇게 오를레앙을 구한 잔다르크의 눈이 향한 곳은 랭스라는 지역이었어요. 랭스요. 랭스. 이곳 랭스를 왜 점령하려고 했을까요? 왜요? 왜 맛있는 게 있나? 바로 랭스가 이제 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모태가 되는 프랑크 왕국의 왕들이 대관식을 하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이죠. 프랑크 왕국의 대관식이요? 네.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이군요. 네. 맞아요. 이곳 랭스에 엄청 큰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을 랭스 성당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곳에서 그 프랑크 왕국의 클로비스 대제라고 아주 훌륭한 왕이 있어요. 나중에 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모든 왕들이 다들 나는 클로비스의 후손이야 라는 그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클로비스 대제가 세례를 받았던 이 역사가 깊은 이 랭스 성당에서 프랑스 왕들도 여기서 왕관을 썼거든요. 그래서 샤를 왕태자도 여기 랭스 성당에서 정식으로 왕에 올라야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랭스라는 지역을 이 당시에 영국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샤를 왕태자는요 저기 영국에 있는 깐난쟁이 헨리 6세가 어른이 돼서 대관식을 거행하기 전에 빨리 이 랭스라는 지역을 빼앗아 했던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오를레앙과 다르게 이 랭스라는 지역의 거리가 상당히 멀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적진 한가운데 있는 이 지역을 도대체 어떻게 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랭스로의 진출을 반대합니다. 그렇죠. 대관식도 중요하지만 너무 많은 군대가 희생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언을 하죠. 그런데 잔다르크는 달랐습니다. 정면. 그렇죠. 바로 가버린다. 실제로 잔다르크의 어떤 전술적인 측면이나 전략 같은 것들이 어렵지는 않대요. 그러니까 되게 큰 틀에서 쉽게 막 화끈하게 근데 진짜 깨버리고. 신의 계시를 받았나 봐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전략을 하면서도 먹히니까 그죠? 그러니까 랭스로 갈 때도 이제 정면 돌파를 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쉴 틈 없이 바로 진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투석기한테 돌에 맞아서 부상도 입고 또 대포에 맞기도 하고 목숨을 정말 잃을 뻔 이렇게 위기를 오가면서 네. 투석기는 그 여기 이렇게 얹어가지고 돌 던지는 거 네, 던지는 거 게임에 나오잖아요. 포트리스 이런 거잖아. 포트리스? 돌탱네. 그러니까 이 소녀가 죽지 않는 거야.
무섭잖아요. 네. 적군한테는 공포, 아군한테는 영웅, 신의 계시.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더욱더 부각되면서 프랑스군의 사기는 점점 성과를 칩니다. 제가 영국군이어도 사기가 점점 떨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럼 지는 게 맞는 건가? 그렇죠. 왜냐면 영국도 역시 같은 카톨릭 세권이 있으니까. 결국 잔다르크가 뜻한 대로 잔다르크는 랭스를 손에 넣습니다. 이야 멋있다. 잔다르크가 랭스를 점령한 바로 다음 날에 랭스 대성당에서 샤를 왕태자의 프랑스 왕 즉위식을 거행하거든요. 왕태자가 어린 소녀의 도움을 받아서 정식으로 이제 프랑스의 왕 샤를 7세가 된 거죠. 드디어. 그것도 랭스에서 대관식을 한 정통성 있는 왕이 된 거예요. 한국 드라마였으면 이쯤에서 갑자기 재관식 딱 하고 뒤돌아서 잔다르크 손을 잡아서 너만 보인단 말이야. 한국 드라마야. 잔다르크가 미성년자입니다. 타이틀을 큰일 날 뻔했네. 정리하면은 이제 잔다르크의 업적을 말하자면은 위기에 처한 대도시 오를량을 다시 지켜냈고 그 다음에 랭스로 진격해서 샤를 왕태자의 정통성 있는 제기를 도왔다. 단순히 어린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잔다르크의 위기와 사후 평가. 성묘에서 마녀로 결국 마녀 사냥의 생물이 되다. 네, 그래요.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잔다르크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일단 샤를 7세와 그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해요. 왕에 오른 샤를 7세의 태도가 이제 돌변하거든요. 이제 정식으로 왕도 됐겠다. 네. 비용 소모가 큰 전쟁을 그만하고 싶어진 거죠. 외교나 협상을 통해서 이제 영국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려고 해요. 네. 이렇게 샤를 왕태자가 변한 거에 비해서 잔다르크는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왕태자를 구했지만 나는 프랑스도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프랑스 여러 곳을 영국군이 아직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국군들에게 고통받고 있던 프랑스 국민들 다 구해야 된다 이런 심리가 있었던 거죠. 정말 영웅이네요. 잔다르크가 이제 아직 영국군의 지배를 받고 있는 프랑스 주민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다고 해요. 프랑스 해방에 대한 그녀의 의지를 볼 수 있는데요. 잔다르크 나와주세요. Bonjour, je suis Jean d'Arc. 그냥 읽겠습니다. 한국어로. 여러분은 머지않아 도시가 잉글랜드군에게 포위될 것이라는 불안한 마음을 저에게 편지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적군과 마주치는 한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적이 먼저 공격해오면 성문을 굳게 닫고 제가 올 때까지 안심하고 기다려주십시오. 설사 도시가 포위되더라도 반드시 적들을 격퇴하여 도시를 해방시킬 것입니다. 1430년 잔다르크가 도시 주민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야, 대단하네요. 10대 소녀가 썼다고 하기에는 이 기백이나 용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야, 저라도 만약에 이런 편지 봤다면은 되게 안심이 됐을 것 같아요. 읽고 싶었어요. 샤를 7세는 뭐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진짜 이런 심리가 샤를 7세가 알 거 아닙니까? 얘는 성녀야. 카톨릭 세계에서 무려 신의 계시를 받았고 국민한테 인기도 많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사실은 샤를 7세를 좀 질투하게 하는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겠다. 그 권력을 좀 이렇게 경계의 대상으로 맞아요. 그렇죠.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이순신을 질투하는 것처럼 정확하네요. 자, 어쨌든 잔다르크는 이와 같은 편지를 보내면서 결국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바로 프랑스 최대 도시 어디입니까? 파리. 파리를 구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죠. 그 파리로 가는 여정 동안에 수많은 작은 마을과 도시를 거치면서 이 모든 지역들의 영국군으로부터 해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성녀의 명성은 점점 거대해지고 인기가 싹 치솟는 거죠. 네. 샤를 7세 자신은 그저 왕이었지만 잔다르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과 바로 통하는 소녀였잖아요. 또 자기는 영국군에게 계속 당하기만 했고 하지만 잔다르크는 최전방에서 영국군을 물리치며 싸웠고 그래서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잔다르크에게 주던 어떤 군사력이나 어떤 물자 같은 지원을 딱 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물에 빠진 그 구해줬더니 보따리 되노라 그러네. 어제 화장실 가기 전이랑 나올 때 성과 다른 거죠. 아무리 그 선택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군대와 식량이 없으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잔다르크는요 결국 콩피에뉴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영국편이었던 부르고뉴 군에게 생포당해요. 생포, 즉 죽이지 않고 포로가 되잖아요. 사형질로 잡힙니다. 근데 이제 중세시대 때는 보통 이 전쟁 포로를 잡으면은 몸값을 좀 이제 베팅을 해가지고 딜이 잘 맞으면은 풀어주는 관습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잔다르크는 사실 워낙에 상징적인 존재잖아요. 물론 몸값만 지불하면은 풀어낼 수 있지만 이 잔다르크를 조금 미워하고 앞서 말했듯이 지원을 줄이던 샤를 7세가 다른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죠? 몸값을 달라는 부르고뉴의 제안에 답하지 않고요. 그리고 궁핍한 재정은 보호한다는 그런 명분과 구실로 잔다르크를 외면한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 잔다르크는 배신당했고요. 부르고뉴는 그래 뭐 싫은 말든가 하면서 잔다르크를 영국으로 보내버립니다. 그죠? 이제 고국인 프랑스를 아예 떠나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또 영국 입장에서는 잔다르크가 얼마나 눈에 가시거리였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막 네. 자기들 다 이기고 이랬으니까 잔다르크를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네. 살벌하게 복수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영국이 꾀를 써요. 잔다르크도 죽이고 샤를 7세도 정통성을 부정하는 그 꾀를 내는데 바로 종교재판이었습니다. 아, 종교재판이요? 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그 종교재판을 열어가지고 잔다르크가 성녀가 아닌 마녀라고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잔다르크는 마녀니까 죽어야 되고 그렇죠. 또 마녀의 도움을 받은 샤를 7세는 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기막히네요. 같이 이렇게 묶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왕위는 다시 영국이 가져야 된다라는 논리가 결론이 되게 되는 거죠. 똘똘하다 진짜. 결국에는 샤를 7세는 자기 끼리 자기가 넘어가는 격이 되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때 영국은요 종교 재판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법을 여러 가지를 어겨가면서까지 각종 술수를 써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냅니다. 왜 남장을 했냐? 라고 하니까 잔다르크는 내가 남자들 겁탈을 피하기 위해서 남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을 전혀 무시를 하고 그거는 하느님이 정하신 사회 풍속을 거스르는 일이다라고 이제 묵살해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잔다르크는 마녀다 판결을 내리고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화형이요? 이때 잔다르크가 몇 살이었을까요? 아직 10대였겠죠? 그렇죠? 네. 19살. 19살이요? 어린 소녀였어요. 아직.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형벌이 바로 혹시... 불에 타는 거. 그죠. 이 불에 탈 때 느끼는 고통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조금만 돼도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직 10대 어린 소녀가 화형을 당하고 산채로 몸이 불태워지는 동안에도 프랑스를 위해 아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잔다르크가 죽은 이후에 오히려 프랑스가 사기가 크게 꺾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프랑스는 계속해서 영국군과 싸우면서 연전 연승을 거뒀고요. 어떻게 보면 성녀가 죽었다는 소식이 사기를 떠들인 게 아니라 성녀를 감히 죽였어 이런 식으로 자극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의 어떤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나왔고요. 이에 더해서 오랜 세월 동안 영국의 편에 섰던 부르고뉴가 태도를 고치면서 마침내 샤를 7세와 화해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군이 늘어난 거죠. 그렇죠. 이러한 상황에서 둘이 힘을 합쳐서 결국 영국을 프랑스 땅에서 몰아내 버립니다. 프랑스가 아직 몇 개 일부 지역만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대부분 온전한 영토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 100년 동안 길고 길었던 전쟁의 결말을 본 소녀인 잔다르크잖아요. 그 결말이 너무 비극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녀는 이제 거의 무너지기 직전인 프랑스를 일으켜 세운 영웅이잖아요. 그렇죠. 프랑스를 살린 영웅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프랑스인들에게 프랑스라는 어떤 국가의 개념과 또 프랑스인이라는 소속감까지 같이 만들어주기도 했다고 해요. 아, 뭐 그 끝이 샤를 7세의 배신으로 화형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이 이루어지긴 했지만요. 너무 안타깝네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나중에 샤를 7세가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거예요. 잔다르크의 마녀 혐의를 벗기는데 발벗고 나서게 됩니다. 나중에는 가톨릭 교회에서 잔다르크를 성녀로 인정하는 종교 재판을 다시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녀가 아니라 성녀로 인정이 된 거네요. 그렇죠. 너무 억울했네요. 죽고 난 이후에 인정이 돼서 너무 안타깝고 많은 역사 영웅들은 살아생전에 꼭 보답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죽고 나서 이 역사가 평가하고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잔다르크에 대해서 한 토막이 안다면은 그녀의 좀 억울한 죽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토론하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같이 알아갈 수 있으니까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제 사육신과 생육신이 생각이 나네요. 정말요? 왜냐면 이제 죽고 나서 그 공을 인정받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세조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신하였지만 세조마저도 그랬다고 했어요. 사후에는 훌륭한 신하로 남을 것 같다라고 그래,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저희는 이런 갑자기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저희가 잔다르크, 프랑스의 영웅 잔다르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저도 사실 잔다르크 하면은 억울한 그 마녀 사냥으로 죽게 된 영웅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우리 사생활 팬과 함께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네. 그리고 너무 즐겁게 얘기를 나눈 것 같아서 귀에 쏙쏙 들어오고 절대 잊지 못할 영웅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너무 즐거웠어요. 네. 제가 질문을 하나씩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 네? 네. 당황했어요. 네. 당황하시라고. 네. 이렇게 오늘 첫 촬영을 해봤는데요. 네. 박형 소감이 어떤가요? 아, 네. 저희가 그 역사를 걷는 밤을 만들 때는 네. 여기 앞에 마이크 하나 두고 네. 편하게 얘기했는데 네. 여기 앞에 시청자분들 저 눈처럼 카메라 렌즈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네. 훨씬 더 뭔가 말할 때 더 생동감 있게 네네. 얘기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뭐 긴장도 하게 되지만 네. 아주 좀 재밌고 앞으로도 뭐 이렇게 많이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윤 형은 오늘 어떠셨나요? 아, 네, 저도 일단 너무 재밌네요. 네.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아, 네. 맞아요, 진짜. 아, 제일 네. 재밌게 아, 너무 좋았어요. 오늘 몸을 가장 많이 쓰셨어요. 네. 아니, 소렐라 팡스. 제가 이제 팟캐스트를 우연히 네. 듣게 돼가지고 역사를 네. 걷는 밤 애청을 하고 있다가 이 세 분의 케미가 너무 좋아서 제 채널에 같이 나오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런 세 분의 에너지를 옆에서 같이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여러분들에게도 꼭 소개하고 싶었어요. 우리 홍영은 오늘 어떠셨나요? 저희는 사실 방송 모토가 즐겁자거든요. 네. 주지가 만나는 분을 만나서 네. 일단 너무 감사했고 아 정말 좋다. 앞으로도 뭔가 무궁무진한 아이템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지금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창작력이 아주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역사를 걷는 밤 팟캐스트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플 중에 팟빵이라고 있습니다. 네. 아니면 그냥 인터넷 웹 브라우저에 팟빵이라고 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역사를 걷는 밤 역사를 걷는 밤이라고 검색하시면 저 역사 인물들 지금 한 20분 좀 넘게 네, 소개해놨거든요. 네.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팟빵의 파의 시옷받침이에요. 네. 시옷받침. 아, 파. 파. 네. 아, 먹는 건 줄 알고? 네, 그리고 아. 역사만 치셔도 역사를 걷는 밤이 나옵니다. 네. 아, 그래도 역사를 걷는 밤이라고 아, 네. 정확하게. 아, 네. 네 다른 채널로 네, 가실지도 모르다 이탈률이 생길 수 있어서 아, 네, 역사를 걷는 밤이라고 판명하셨네요. 네. 여러분 꼭 영상 보시고 역사를 걷는 밤 팟빵에서 검색하셔서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더 열심히 네. 활동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만나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말을 걸어줘야 돼. 아 팔이 왜 그래요? 팔이 왜 그래요? 야, 기재 양반 나는 내 손이 좋아요. 이걸로 밥도 먹고 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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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 빨간색 버튼 끄면 누르면 되나요? 네.